이거 연기 아니다. 얘들아, 안녕. 태경이 삼촌이야. 감기가 화도 안 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어디지? 약국, 우리 작업실 1층이 약국이거든. 제가 약국을 갔어.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나요. 이러니까 그 약국 아주머니께서, 약사 아주머니 이모가, 아이고, 생각해보니까 항생제를 안 넣네? 이러시는 거야. 아니, 그때 항생제 때문에 밥 먹고 약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3일 동안 지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, 아, 까먹고 항생제를 안 넣었다고. 근데 항생제 먹어야지 낫으니까 병원 가서 항생제가 먹고 싶다고 하라. 이게 무슨 개드립이신지. 아, 나 그래가지고 어쩐지 안 낫더라고.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살려고 했는데 안 낫는 거야. 이게 프로폴리스를 안 낫는 게 아니고 안 팔어, 그 약국에서. 근데 걔또 따로 다른 약국 가가지고 샀다니까. 근데 이게 프로폴리스가 맛이 원래 이런가? 아무튼, 맞다. 그리고 얘들아, 지금 이렇게 구도가 바뀌었지. 다시 왜 바뀌었냐면, 드디어 내가, 이게 원래 사실은 구도를 바꾼 이유가, 위에 건반을 놓으면 밑에 치는 이 건반이 여기까지 오잖아. 따라서 여기까지 오거든, 위에 이 스탠드 때문에. 그래서 여기까지 놓으면은 건반 쳐도 안 보여. 그래서 안 올려놨었다고 굳이 말을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해보마냐? 모르겠다. 하여튼 그랬는데, 그럼 얘 어디 갔냐고. 오늘은 특별히 이거 설명 하나 해줄게. 또 이게 트라이톤인데, 악기 중에 트라이톤이라는 악기가 있어. 그 악기를, 얘는 건반만 있는 거라 그랬지. 얘는 아무 소리가 안 나. 그래서 얘를 소리 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있는 거야. 렉이라고 있는데, 그 렉이 뭐냐면, 이렇게, 카메라 띄면은 요런 게 있어요. 이렇게 박스가 있어. 그래가지고 요 박스 안에서 소리들이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이렇게 패치들이 있어. 악기 패치들이 뭐 이렇게 바꾸면은 뭐 이렇게 있지. 그래서 오늘은 이 트라이톤 렉의 전설적인 또 소리인 디지신 피아노라고 있어. 디지로 신스 피아노라는 것 같아, 내가 볼 때는. 그거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, 요 소리로 또 곡을 무엇을 할 거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,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부터 이소라 누나 노래가 계속 너무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찾아서 몇곡 들어봤다가, 또, 이 원래 이소라 누님의 곡은 아니고 빛과 소금의 노랜데, 아주 명곡을 하나 또 내가 찾아냈지. 제목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이 곡을 한번 우리가 쳐보자. 그 인트로도 내 마음대로 만들 건데, 여기 보니까, 우리 G키로 한번 쳐보자. 그래서 마이너 곡. 이렇게 해도 칠수 있고, E 마이너, B, D 베이스에 B, 13, 플랫 13, A 마이너 7, G 메이저 7, F, D 서스, 이 보이싱. 내가 이렇게 칠 거야. 그냥 의미대로.
곁에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이게 C에서 원래 그냥 A 마이너인데 G B를 쳐줘. 여기서 A 마이너, 그 다음에 제발 아무 말도 할 때 A 마이너 7 11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. 그 다음에 G에서 F 샵에 D 사실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 곡에서. 그래서 안 쓸게. 차라리 이게 더. 제발 내 곁에서 코드 똑같이 떠나가지 말아요. 그대 아픈 마음은 너무 싫어. 이 자 디서스 옛 크로매틱을 떠올릴 때 어떡하냐. 두 가지 방법인데, 예, 마이너지. 그러면은 이대로 그대로 떨어질 때도 있고, 아니면 마이너 도미넌트인데 플랫 세븐 마이너 도미넌트 세븐 이렇게 갈 때도 있고. 소리는 그냥 요 차이야. 요거와 알아두면 되겠어. 자, 그래서 이거를 풀곡을 한번 제대로 내가 쳐볼게. 아, 미안한데 멜로디도 니네가 알아야 되니까 노래도 내가 부를게. 아휴, 나 죽을 것 같아. 근데 어쩔 수 없다.
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아. 이 잎이 또한 이렇게 세게 칠 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잎이들은 사실 88 건반보다는 나는 그 76 건반으로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빡 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다 이거 뭐. 그래서 요 약하게 칠 때는 멍청한 소리, 그 다음에 세게 칠 때 요거 잘 익어. 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다이내믹을 쓸 수 있어. 그리고 사용하면은 되게 감정적이고 서정적이고 슬픈. 그다음에 요런 피아노는 왼손이 이 피는 왼손이 아르페지오 잘 안 써. 그냥 오른손으로. 이딴 것들 하지 마, 알겠지?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, 여기는 굳이 하고 싶으면 이런 정도. 90년대로 다시 돌아간다. 이런 노래들이 다 이런 잎을 쓰면 되게 멋있는. 이런 것들 되게 그때 팝송들이 아주 죽이는 게 많지 뭐. 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. 말고도 뭐 진짜 많아. 하지만 사실은 요런 Greatest Love of All은 이런 디지 신스
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 진짜 더 명료한 FM EP 계열이야. 그때 그때 당시 쓴 건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요 오늘은 요 노래를 한번 쳐봤어. 갑자기 이런 팝송까지 왔는데 내 곁에 서 떠나가지 말아요.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. 요런 다양한 포지션들이 존재하겠지? 그대가 더 잘하고 있잖아요. 여기서 원래 블루 노트를 썼어. 있잖아요. 다음에 두루루 따라라 일단 요 보이싱들 요거 한번 연습해봐. 시작해야겠다. 그러면은 연습 열심히 하고 즐거운 평안한 밤 되고 감기 조심들 하거라. 그러면은 안녕.